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하군 주말반 일요일 아침에 봐서 더 좋은 두 분을 소개할까요? 아, 21세기의 특별한 날을 보내고 있는 최상엽, 가을을 타고 있는 갬성남자 유승우예요. 최상엽의 상, 유승우의 승, 그래서 상승브로 두 브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고요? 네, 그럼요. 잘 보냈습니다. 아, 저는 상위권이 늘 신기한 게 승우군. 21세기의 특별한 날을 보내고 해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고향이 경상도니 했더니 어디라고 그랬죠? 성남시입니다. 네. 자꾸 사투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느껴지세요? 저는 약간 사투리가 있어서 저는 고향이 약간 경상도 뿐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서울 경기 쪽이더라고요. 네. 확실하죠? 예. 네. 예. 예 할 때 약간 그 톤이. 그렇습니다. 예. 마랑 비슷하네요. 어? 마! 뭔지 알겠죠? 에이? 약간 그래. 예! 한테 약간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래요. 성남입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완전히 다 예. 오해했습니다. 이 해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루시가 페퍼톤스의 21세기 어떤 날을 리메이크를 했다면서요? 아 맞아요. 이게 어떤 곡이에요? 아 이제 굉장히 또 불세출의 명곡이죠. 페퍼톤스 선배님들의 21세기 어떤 날을 루시만의 색깔로 좀 편곡을 했는데 뭔가 대중적인 반응이 이제 청량하다. 지금 반응 오고 있나요? 예예. 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리메이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유승우 군, 네네. 김영철의 막가리를 리메이크 하시겠다고요? 아. 야, 진짜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너무 달콤한 제안이라. 야, 아, 진짜 이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하지마. 그냥 라인 맞춰서 그냥 오프닝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예. 유머니에요. 아, 근데 결국 고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그랬다면서요. 예. 네, 그 얘기 듣고 좀 안타까웠는데. 제가 감히 부를 수 없는 네. 예,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럼 막가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철가루 백승진 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두 분은 당연히 철업디의 막가리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노래 소감 말해주세요. 그리고 승우 씨는 특히 가수 선배로서 철업디에게 해주고 싶은 날카로운 조언도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요. 가수. 일단 잠깐 두 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죠. 아, 사퇴하세요. 지금 지금 한 주 보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일단 철파에 우리 철벤저스 일단 게스트 분들이 안 듣고 있어요. 이게 뭐 질문하고 토크가 안 돼요. 어떠셨어요 하면은 토크하려고 안 들었어요. 아 예. 그럼 일단 한 판 쉬고 일단 들었던 우리 상혁군은 예, 들었나요? 예, 들었죠. 어때요? 저는 뮤직비디오도 봤습니다. 아 어떠셨습니까? 역시 미스티. 아, 역시 뭐랄까요? 굉장히 뭐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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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벌고 있나요? 뭐랄까? 뭐랄까요? 이게 약간 좀 가수보다 살짝 걸그룹의 댄스 느낌이 좀 납니다. 아 예. 칭찬인 것 같은데 저는. 와, 그렇죠, 그렇죠. 바꾼요, 바꾼요.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잘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휴. 네. 저는 보이그룹 느낌 나던데요. 자, 그러니까, 들을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듣고 나서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실 겁니까? 아, 오늘 꼭 듣고 제가. 네. 저희한테 문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작진이 혹시 사전에 좀 문자 이제 안 읽으려고 한번 여쭤보시고 들었을 경우만 문자를 소개하는 거 어떨까요? 왜냐면 나도 이제 민망해가지고 모든 게스트분들이 막가리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었죠. 네. 이래서 저도 지금 제가 민망해요. 네. 그 재미 아니겠어요. 어쨌든 네, 그렇죠. 지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몸도 풀었고 목도 풀었으니까 부금하고 주말반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래 게임 있는 거 아시죠? 쭉 이어서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부금을 해서 철가루 조진영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상혁군 읽어볼까요? 네.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 30살 후반 철가루입니다. 최근에 저보다 14살이 어린 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신입 회원과 얘기를 하는데 이 동아리 정말 완네스예요.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완네스? 난장한스를 말하는 건가? 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나이 어린 신입 회원은 점점 들어오는데 신조어랑 줄임말 때문에 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세 분은 요즘 언어 많이 아시는지 궁금해서 신조어 테스트 보내봅니다. 부금은 MZ세대와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부금 골라주세요. 야 이거 두 분 신조어일 때 많이 아시나요? 저는 제가 또 막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 그러네. 많이 모릅니다. 어, 마,
많이 모르는 편이고 의외로. 지금 아까 완네스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죠. 완네스. 난 딱 하는 순간 모르고. 난 난자완스는 아니고 완전 네스타일 줄인 걸 딱 느낌 오긴 왔는데. 아, 그래요. 라디오 하다 보니까 감이 좋으신. 근데 저는 킹 받다도 라디오 살았어요. 킹 받대에서 아, 왕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 빵 터져가지고 아, 열받았대 킹 받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틀리면 청취자분들 수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하는데 요새 저는 혹시 내사사 들어봤어요? 내사사 너사사 내사사 아니에요? 내사사 뭐 약간 노래 가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귀기 그다음에 뭐 니사사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기 뭐 그리고 그런. 담백하네요 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또 노래했죠. 내 눈앞에 내사사 뮤지컬 한 편 하세요. 하려고요. 하려고요. 어. 그러면 어린 친구들하고 진짜 두 분 아직 MZ 세대죠.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진짜 네. 막 20, 10대 후반들은 너무 많이 줄이지 않나요? 어떻게 맞아요. 소통을 하나요? 그 아 뭐 저도 약간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어쩔 TV였거든요. 그죠? 어쩔 냉장고로 받고 그걸. 저쩔 TV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어쩔 뭐 프라푸치노 2샷 추가해가지고 부모님 갖다 드림. 갑자기 주소 없이 그런까지 있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말하면 어쩔 냉장고까지만 들었는데 그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말을 해서. 그래서 아 이런 게 또 재미이구나. 사실 꽤 오래전에 헐만 들어도 우리 놀랬었던데 기억나는데 이제는 헐 놀라지도 않죠. 그죠? 헐. 예전에 막 어른들 얘기하는데 헐. OTL 막 이런 거. 킹왕짱. 예. 킹왕짱은 거의 그 따봉 세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철가루 조진영 님이 보내준 신조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거 저도 같이 풀어보래요 제작진이. 오케이. 신조 뜻을 알겠다 하신 분은 본인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양철. 그렇습니다. 본인 이름 외쳐주시고 가장 많이 맞힌 분께 간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식이 선물 준비가 된대요. 네. 그 약간 픽해서 먹는 초코 그 땡 있죠. 아. 그럼 오늘 쉬는 시간에도 주시는 거고 두 개. 오늘 두 개 있어요. 야. 네. 제작비가 늘었나요? 그러게요. 네? 아, 아닙니다. 제작비가 네. 제 사비랑 상관없이 제작비로. 네. 아, 예, 예. 자, 그렇다면 쭉쭉 가볼게요. 자, 문제는 AI가 읽어드릴게요. 네. 문제 나갑니다. 다음을 듣고 정답을 아는 분은 이름을 외쳐주세요. 1번 점 매추. 상혁. 점심 메뉴 추천. 아, 뭐야? 와우.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하. 2번. 2번 수불제. 승우. 스타 골든벨 불 스 잠깐 뭐라고 했죠? 수불제? 약간 스램제 이런 거 아니에요? 스티븐 제라드. 수불제 영철. 스타가 불리한 제도? 스예요, 수예요. 수? 수. 스맨 스 불제. 불제 영철 스맨파 스브스의 불고기 백반 제일 맛있어. 삼행신가요 이거? 누구야? 누가 삼행신가 했어? 삼행신가? 스불제. 어 힌트 없나? 스불제. 스리라차 소스 불맛 제대로다. 어, 약간 뭐 불맛 소스 이런 건가? 스불제. 뭐, 스불제. 약간 지불 있는 거 같아. 힌트 주시면 안 돼? 힌트? 힌트 조금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수불제. 아, 주실 분이 없구나. 수불제. 약간 제가 힌트가 네. 드리자면 재앙이래요. 재앙? 어. 오! 아, 상엽. 스스로 불러온 재앙. 아, 잘한다 상엽이. 재앙. 자, 두 문제까지 몇 살이야? 아, 핫하네. 아, 진짜 두 분 몇 살이죠? 여기서 29입니다. 여러분 29과 49이 지금. 야, 49이 지금 불고기 네, 백반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3번 갓생. 갓승우. 아. 아쉽네요. 그러니까 인생인 거죠. 아. 인생, 갓생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줄임말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자, 그럼 뭐, 승우 한번 가세요. 갓생은 이제 인생 중에서 굉장히 그 좋은 인생 이런 걸 또 갓생이라고 하지 않나요? 자, 좋아요. 승우도 이제 나는 갓 태어난 인생 하려고 했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좀 참아드릴 걸 그랬나요? 아, 마음이 따라가기는 너무 힘든 코너예요. 네, 한 5초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번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좋아요. 다음 문제. 4번 켈박. 영철 케이스 바이. 아니 케밥이 왜 줄임말이에요? 켈박? 켈밥? 아 켈바. 켈바. 켈베로스의 켈박. 켈바. 켈바. 어. 박이 아니고 바. 영철 캘리포니아에 가면
너무 긴 거 아니야? 너무. 아까 누가 삼행시였지? 켈박. 켈박. 켈 들어갈 게 뭐였지? 켈박. 이거 뭐 이것도 돼요? 근데 상호명인데. 어때요? 해보세요. 자, 켈박. 켈박. 아. 잠자는 숙박 그런가? 켈박은 뭐 유명한 한국계 외국인 이름 같은데. 네. 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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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박. 셋 다 모르면 넘어갈까요? 아니면 자 이제 패스. 켈박. 와 패스. 아니 힌트도 아예 없나요? 거의 없어요 그는. 자 다음. 너무 궁금하네. 5번 우단웃. 우단웃? 우단웃. 우단. 승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네? 상엽. 웃기면 안 되는 상황이 웃기다? 영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어. 영철. 웃다가 안 웃다가 웃다가. 웃. 안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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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 꾸안 꾸. 꾸민 듯 안 꾸민. 아 영철. 웃은 듯 안 웃은 듯 웃은 듯. 예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예. 와, 자 이거 동감 패스. 패스. 네. 자 다음. 6번 쉽살 제빙. 쉽살. 아 승호. 쉽게 살고. 땡. 죄송합니다. 영철. 쉽살 제빙. 쉽게 살고 재미없으면 빙고. 비슷하네요. 맞는데. 비슷해. 쉽게 재미있게 살면 내 재미없어 빙고 이건데. 비슷해요. 쉽살 재빙. 쉽게만. 영철. 쉽게만 살면. 쉽게만 살면 쉽살 재빙. 쉽게 살자 재미없음 빙고. 쉽게 승호. 쉽게만 살면 재미없지 빙고. 뭐 비슷. 타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알아요? 아예 뭐 재미 없었는데. 네. 당신 네. 다리 꿨어요 설마? 네. 뭐 이런 게임은. 6번 뭐. 더 있나요 아니면 여기까지인 거야 아니면은? 잘하네. 하나 더 있나요? 7번 케이지 봤네. 승호. 아 케이지 봤네. 강 케이지 왜 케이지? 킹 봤네 느낌 아닌가? 킹 봤네요 케이지 봤네가? 아 케이지 봤네가 킹 봤네에서 바뀌었구나. 아이엔을 뺀 거구나. 8번 쪄죽다. 쪄죽다? 영철. 아 더워 쪄죽다. 찜질방에서 쪄죽다. 상엽. 쪄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쪄죽다예요? 아 상엽. 쪄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 아 9번 주불. 주불. 영철. 주불. 승. 아 주불. 주 승. 주호민 불교설. 영철. 주식은 불고기 백반. 아, 주불. 요즘 또 핫하시니까. 네. 주급 주로 받는 그런 건가? 주불. 주. 영철. 주소 불러. 맞아. 네, 네. 주불 주불 주소 불러. 와, 택배할 어렵다. 때 주불. 마지막인가요? 10번 SBN. 어? 이거 SBN. 영철 SBS 서울방송 네트워크. SBN. SBN. 오 SBN. 손... SBN. 약간 그 SBS 그 뭐지? SBN. SBN. 서 서방님 아 뭐라고 하는 거고? 어? 서방님 맞아요? 상엽 서방님? 손병 수비나 순 서방님 아니야? 아니. 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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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 글자인데 약자인가? 마지막 글자가 님인 것 같아요, 그죠? 아, 님이구나. 서방님 이런 것처럼. 영철! 아~ SB 선배! 선배님! 아~ SBN 선배님! 선배님! 아~ 와, 이렇게 내가 막판에 좀 약간 주불하고 주소불라고 했다. 이야, 그렇게 되면 진짜 모른다. 일단 결과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자 일단 뭐 알다시피 영철 두 개 승우가 3개, 상엽 3개. 좋아. 와, 선방했어. 2대 3대 3대. 일단 승우 상엽군 동시대. 오. 네, 네. 아, 근데 상엽이 형이 많이 참아줬어요. 아, 그렇죠. 많이 봐줬어요. 네, 오늘 인정합니까? 그럼 약간 공식적으로 승리는 네네. 상엽군. 아, 상엽군이야, 승리. 감사합니다. 와. 신청 테스트 어땠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많이 아시던데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잘 안 까먹어요. 단어를. 그래서 야, 머리가 좋네. 그러네. 우리 아까 아예 못 맞췄던 게 뭐였죠? 주불.
주부는 제가 맞췄고 주소 불러. 아, 그걸 좀 못. 켈박. 켈박이 캘린더 박제. 약속 확정 지을 때 쓰는 말이래요. 아, 캘린더 박제. 아, 오케이, 나 이 켈박이야. 그리고 아까 10살 재빙이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가사 맞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아,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MZ세대가? MZ세대는 이 노래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아, 그렇죠. 워낙 명곡이긴 하지만. 웃 안 웃이 아까 뭐였어요? 웃긴데 안 웃기다. 웃기지만 안 웃긴 상황. 제가 제가 가끔 들었던 상황이네요. SBN 왜 그래요? 네. 어렵네요. SBN 왜 그래요? 야, 좋아요. 이렇게 오. 야, 근데 또 신조를 나 그런 것도 또 싫어. 아, 나 신조 이런 거 나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맞아요. 또 같이 또 소통하려면. 근데 재밌네요. 결국 이렇게 해보니까. 그쵸. 근데 네. 또 그것도 싫어. 뭔가 억지로 쓰는 거. 뭔가 억지로 되게 막 SBN 막 섞어가면서. 진짜 어려운 것도 티내려고 있어요. 티내려고 막. 그 2,000원 비싸졌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2,000원 비싸졌네? 2,000원 비싸졌다고.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받아서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이제 순살이 됐다. 그러니까 순살 치킨이 2,000원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팩트 폭행을 이제 2,000원 비싸졌네 이렇게. 야, 이제 그렇게 신조어가 와, 장난입니다. 진짜. 야, 근데 어쨌든 저는 29살과 20년 차이 나는 제가 붙으며 느꼈던 게 예. 저는 불자가 너무 싫어요. 스불제도 그렇고 주불도 그렇고 다 불고기 백반밥 불고기밖에 생각 안 난다는 게 너무 슬퍼요. 네. 아니, 저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주호민 불교설. 아, 저는 진짜 요즘 핫하시잖아요. 침착맨 이말년 주호민 씨 핫하시니까 네. 또 이제 민머리시니까 예, 그런 설이 있나. 그랬군요. 아, 어쨌든 뭐 진짜 같이 MZ세대와 MZ세대와 함께 풀어보면서 재밌었고 이제 돌아와야죠. 요청한 브금이 MZ세대와 아, 딱 주제가 맞네요. 대통합할 수 있는 브금입니다. 과연 두 분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와, 이 노래 누가 갖고 왔어요? 아, 상현이가 가져온 곡이고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상현군, 이 노래는 사실 나 왜 좋냐면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한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화 연결은. 진짜요? 이게 이상하게 통화 연결은 많은 것 같아요. 강원서 씨 버전으로 지금 나오고. 6분은 아니더라도 진짜 한 4-5명 정도는 진짜 전화하며 많아요. 어쨌든. 그렇죠. 경서님의 밤하늘의 별을 이라는 곡이고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맞아요. 또 요즘 또 MZ세대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곡이지 않습니까?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보면 네. 우리 땡땡월드 시절에 맞죠. 양정승 씨 버전으로 맞아 맞아 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네. 오래된 곡인데 또 요즘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곡이라 대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아,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밤하늘의 별을 다 줄게 네. 별을 다 줄게 네. 별을 다 줄게 별, 정답! 예. 별 다 줄! 그렇죠. 별을 다 줄게! 별 다 줘! 별걸 다 주네! 아, 그거 빨리, 진짜. 빨리 못 차고 나와요! 와. 아, 이거 통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긴장을 칠 수가 없네. 네. 야. 그렇습니다. 야,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딱 저한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없을까 했는데 예, 예. 별 다 줄게, 네. 별 다 줄, 별 다 줄. 그럼요, 그럼요. 혹시 이거 준비하는 며칠 걸려요? 그 두 번째. 이상 걸려요, 생각보다.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라고 하는 코너는 아니에요. 욕심이 나가지고 이기려고. 좋네요 좋네요. 경서 밤하늘의 별을 이어서 수옥은 어떤 노래 갖고 왔을까요? 내가 되고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내게 네, 제가 가져온 노래는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잔나비야말로 뭔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감성을 가진 밴드잖아요. 우리 X세대도 좋아하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힙한 차림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나팔바지라고 소위 막 부르는 바지나 이렇게 뭔가 더 트렌디해지고 있으니까 잔나비도 그래서 또 그런 흐름을 또 불러온 밴드고 해서 잔나비의 곡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음악 사운드도 왠지 약간 레트로 감성도 있고 아, 있죠 있죠.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뭐 저 또래 또 밑에 지금 MZ세대도 좋아하고 아, 맞지, 너무 맞지. 좋아하죠. 경서 밤하늘 별도 그렇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엽 씨와 승우 씨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가게 될까요? 악어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 이제 한 곡을 듣고 올 텐데 저 노래는 먼저 루시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자, 힌트 드립니다.
두 글자 제목의 노래. 아. 그러면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개화. 아, 땡. 조깅이 정답. 조깅. 두 번째 합격. 아, 맞아요. 아. 오늘 이번에 빨리 합격했어요. 그죠? 자, 조깅 듣고 올까요? 야. 루시 조깅 듣고 왔습니다. 부금하고 주말바 유승우 그리고 밴드 루시의 최상의 꿈 함께하고 있죠. MZ 세대와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부금 누구 선곡이 나갈지 게임명 외쳐볼까요? 물어라 악어룰렛. 악어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들과 나갑니다. 누가 먼저 눌러볼까요? 가위바위보. 자, 상엽군이 성리했는데 제가 먼저 누르겠습니다. 성공 좋아. 네.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아! 승우군이 물렸나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 노래가 나오게 됐습니다. 별다 줄. 그렇죠. 별다 줄. 별다 줄게. 별다 줄게. 네. 자, 이 노래 듣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 둘 테니까 확인 꼭 해 주세요.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이어갈 거예요. 상승부로 상승부로 가을 겨울에 손발이 차가워진다면 소리 질러. 오 예스. 아 너희들은 손들이 발들이 따뜻하구나. 안 지르려고 했는데 워낙 예능이 소리 질러 코너는 소리를 다 질러내는 코너라서. 저는 근데 손발은 아닌데 요즘에 승모랑 어깨 쪽이 되게 시린 거예요. 어. 그래서 자다가 깨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50견 오듯이? 그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30견? 예. 아 이게 자세가 안 좋은데 약간 생각할 게 많고 이러면 이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악 작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네. 그거 또 풀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스트레칭도 하고 맞아요. 자세도 그치, 좋게 그치. 해야 되는데 기타 계속 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목도 아, 나오고. 기타 하면 이거 어깨 많이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시험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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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혁군은 아까 소리 질렀나요? 아 저는 몸에 열이 진짜 많아요. 네, 저는 지금도 선풍기를 들고 잡니다. 아, 아직도 선풍기 안 넣었군요. 예예. 예. 저도 선풍기를 아직 넣지는 않았어요. 넣으려고 했는데도 낮에 좀 덥지 않나요? 어 맞아요. 간간이. 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운 걸 잘 견딥니다. 그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러면 겨울에는? 겨울에도 잘 안 입고 자요. 오, 네. 그럼 여름에도 열이 많고 그게 사실 열이 많은 스타일. 계속 열이 많아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각자 스타일들 한번 알아봤고 이제 부금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 퀴즈 풀어볼 텐데 오늘은 퀴즈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일단 먼저 세 가지 다양한 노래 퀴즈 준비했는데 퀴즈 오늘 승자 간식이 요겁니다. 어,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카라멜 땡 크루아상. 오, 아, 크루아상이요? 사실 카라멜 땡 그 우리 그 콘으로 먹는 거는 사실 아, 그냥 흔하잖아요. 근데 아, 크루아상 밑에 이제 빵 크루아상 그림도 있고 어떻게 약간 바삭바삭한 약간 그 빵 느낌이 날까요? 어. 맛이 약간 궁금해지죠. 크루아상을 왜 적었을까가 좀 궁금하네요. 그죠? 무슨가 네. 크루아상 맛이 있겠죠. 그러게요. 예. 네. 자,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뭐 달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뭐 찍어 먹을 수도 있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그런 거 있으면 맛있겠다. 좋아요, 그렇다면. 예? 아니, 퀴즈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길래. 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맛있는 척도 못 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예. 두 분이 하는 대결입니다. 예, 오늘 그렇죠? 어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뭐 아까 살짝 간을 보니까 승우가 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아, 다음에 군대제는 막 이렇게 예, 바로 케이지 받네요. 예. 너 그러면 케이지 받았어? 주불? 주민 아 뭐였지? 주서불러 주서불러 아 주서 주... 네. 열시켜주게 열시켜주게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노래 가사에 가슴이 들어간 노래 세 곡 한 소절씩 짧게 불러볼까요? 승우 가슴을 대인 것처럼 임재범의 낙인 오호. 가슴 아파도 나 이러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죠. 아, 자, 누구 정확하게 했어요 지금. 아 지금 보자니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남자답게인가요? 아닙니다. 자 지금 아, 이게 느낌이... 제목도 봐. 내가 왜 말했지 지금, 제목을? 지금 브라이언 버전이 아니었고요. 그럼 거슴머 퍼도 환희 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실패. 아 브라이언 파트구나. 자 아니 브라이언 파트 환희 파트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상현. 작은 가슴 가슴마다. 네, 그리고 그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이걸 그 가슴에 대인 것처럼. 네 이렇게 다 주워 먹었네요. 예, 맛있네요. 되게 맛있게. 네.
노래 세 곡을 되게 맛있게 이렇게 알차게 불러줬어요. 네, 크로아상 네. 맛이네요. 네. 정말 웃 안 웃이네요. 네. 아, 뭐였죠? 웃긴데 안 웃기다. 이게 단점이 있네요. 웃 안 웃은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네. 웃긴데 안 웃기다. 네, 그렇죠. 웃긴데 안 웃기다. 자, 이렇게 해서 오 가슴 노래가는 가슴 노래 세 곡은 우리 상혁군이 연속으로 부르면서 1대0 앞서갑니다. 이제 두 번째 퀴즈. 가사의 한 부분을 잘 들어주세요. 제목과 가수 맞히기입니다. 듣다가 이건 도중에라도 알면 각자 이름 외치고 맞춰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 시작한다. 1, 2, 3, 4 내 가사를 잘 들어줘.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무 버즈의 수없이 버즈... 남자를 몰라. 네, 이렇게 해서 역대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네, 뭐 오늘은 뭐 봐주지 않고 이거는 아... 눈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요. 혹시 3점 걸고 아 혹시... 막판 뒤집기 한번 가시죠. 그러면. 아 이거는 여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갈까요? 애교 한번 보고 애교요? 애교 자 애교 한번. 애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애교요? 네. 뭐 안 하면 또 감 없는 놈 되는 거고 이거 참 그렇죠? 애매하네. 애교 보여주세요. 핸드폰을 왜 듭니까? 잠깐 핸드폰을. 애교 진짜 아우 당신 다음 주에 자신 있어요? 아, 진짜? 자신 있어, 전 자신 있어요. 다음 주에? 아 그럼요. 진짜 이렇게 일 버려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애교를 뭐 제시를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 주시. 꾹꾹 깎아. 꾹꾹 깎아. 같이 하는 꾹꾹 깎아를. 네. 자 애교. 꾹꾹 깎아. 자 웃음기 빼고 다 조용! 자, 웃음기 빼고 딱 해보세요. 꾹꾹까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예, 예, 어떻게 상혁군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 좋아요 너무 진짜... 좋아요. 좋았어요. 예. 당신 내가 음악방송에서 윙크하는 거 많이 봤어. 당신 두고 봐요 다음 주. 다음 주 내가 알아서 하겠지 다음 주. 예. 아니 정답 보지 남자 몰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뭐, 네. 수없이 어긋난데도 기다릴게 아마 바로 맞추신 정말.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대0으로 앞서가지만 마지막을 3점을 걸고 상위권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 김희철 퀴즈 3점이 걸렸습니다. 노래 1주만 듣고 역시 곡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까지 상혁군이 맞추면 압승이에요. 그렇죠. 5대0. 자 그렇게 되죠. 5대0 되죠. 예. 네네. 잠깐 내상을 좀 이은 것 같아요. 제가 네. 5대0에 아까 노래도 나갔죠. 네네. 지금 뭐 다 이기고 있지 않나요? 네네. 네. 아, 오늘은 신조도 맞췄고 다음 것도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예. 음악 주세요. 아. 승우. 자 이번에 이제 봐줄 거 없죠. 바로 가야죠. 알면. 좋은 기억이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요. SG 워너비의. 어허. SG 워너비. 타임리스. 그렇죠. 정말 진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예능이에요. 예. 물론 사실 이게 예능이 아니에요. 두 가수를 모셔놓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재밌게 잘해주시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SG 워너비 타임리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 일주일째 노래를 먼저 확인해볼까요? 그래도 너를 잊을 수는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자, SG 워너비 타임리스 맞죠? 그렇죠, 그렇죠. 상혁군 이 노래 알고 있었나요? 아, 알고 있었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늦었죠? 아, 제목이 잠깐 생각이 안 났고. 봐준 건 아니죠? 꾹꾹깎아가 좀 강해가지고. 비슷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아, 꾹꾹깎아. 네네. 꾹꾹깎아. 되게 진 느낌이네. 저는 하지 말라고 자꾸. 아, 진짜. 자,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금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 세 가지 노래만 퀴즈. 오늘의 승자는 역전으로 유승훈 승리! 예. 자, 간식. 웃 안 웃으시네요. 네. 아 근데 약간 원래 사실 이거 노래말 퀴즈 게임 네네. 사실 거의 압승이었잖아요. 근데 정세영 군 할 때도 한 번씩 봐주고 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요새는 약간 좀 어때 밀린다는 느낌 들어요? 아니면은 아 밀린다는 느낌 들고요.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모멸감이 들어요. 아 2,000원 비싸졌네요. 네. 네. 오늘은 아 저 최상엽 저양반을 어떻게 부숴놓지 이제 다음 주를 제가 괜찮아요. 예. 예능에서는 모멸감 괜찮아요. 수불제. 예예예. 아무튼 제가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불제가 뭐였지? 아까? 스스로 불러온 제야. 아 나 미치겠어. 줄여놓은 것만 외워놨어 지금. 네네. 자. 아무튼 제가 이 캐러멜 맛 크로아상 이거를 열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 맛있겠다. 카라멜 향이 싹 올라오나요? 네. 예, 예, 카라멜 향은 잘 올라오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잠깐만요. 이제 상엽이 내가 예능을 잘못 시켰던 것 같아요. 왜요?
자, 카라멜 향 올라오나요? 어, 예, 올라와요. 어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나도 안 올라왔는데, 예. 이게 우리가 예. 가끔 예능하다 보면, 예. 그냥 그쵸. 입에 들어가는데, 맛있다 하잖아요. 네. 습관성 리액션이 저 선배님 있어요. 눈을 보고 있으면. SBN을 보지 말고,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각사각. 아, 이게 이래서 크루아상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네. 향만 갖고 있고 크루아상 보면 거의 막 맛이라고 할 게 고소함밖에 없잖아요. 음흠. 사실 무슨 소스가 있지도 않고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그 빵 맛도 올라오나요? 네, 빵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5점 유승우 피셜 5점 만점 3.9점 드립니다. 아, 이거는 오. 예, 예. 오, 4점대는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좀 짜요. 오, 예. 네. 짠맛도 있어요, 거기? 짠맛보다는 네. 그냥 고소한 맛이 많아요. 고소한 맛. 그래서 오. 크루아상과 캐러멜이 비슷하다. 캐러멜이 있으니까. 대동소이하다. 네. 그래. 아, 대동소이. 아, 표현 좋네요. 자, 그렇다면 맛있게 드시고 노래 듣는 동안 노래는 이제 유승우 노래 듣고 와서 또 다른 부금을 위해서 확인할게요. 노래는 세 글자 제목의 노래.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세 글자. 세 글자 뭐 걸을까 예뻐서 뭐 이런 거 있는데 둘 중에 맞습니다. 어? 있어요? 네. 걸을까? 정답입니다. 아~ 뮤직 스타트. 유승우의 걸을까? 듣고 왔습니다. 네네.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밴드 루시 최상혁군. 아, 저는 컨디션 좋아요. 예. 그리고 유승우군. 아, 역시 재밌어요. 상승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노래 참 잘한다 해야 되는데. 음악성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았어. 어, 네. 어, 왠지 모르게. 네, 노래 칭찬보다 네. 재밌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야. 자, 이계호 씨 부금이래서 이번엔 철가루 백은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은 20권 읽어볼까요? 네. 가을이 되니까 식욕도 많아지고 야식은 더더욱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참아야지 하다가 오늘도 결국 라면을 물 올리고 말았네요. 어차피 야식 먹을 거 야식으로 부담 없는 음식을 찾게 됐는데요. 야식이 땡기는 분들을 위해 올려봅니다. 저는 내일 야식으로 키위와 바나나 먹으려고요. 라면을 참을 수 있겠죠? 야식으로 라면이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야식 금지송 골라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두 분 야식을 잘 드시는 편인가요? 아, 잘 먹는 편 같아요. 오, 배달 음식으로? 네, 배달 음식도 그렇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 좀 참기 어렵죠. 네, 제조 과정이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주로 아까 라면 또 네. 족발 이런 것도 드세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아하고 소주랑 같이. 그렇죠. 아, 소주는 좀 집에서는 그래도 참는 편인 것 같고 떡볶이 그리고 저는 마라샹궈도 참 좋아하고. 떡볶이 밤에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매운 거. 상혁군은요? 저는 야식이라기보다 첫 끼를 진짜 늦게 먹어요. 어제도 첫 끼를 거의 밤 한 10시 정도에 첫 끼를 먹어서. 자, 그럼 몇 시에 일어났단 얘기예요? 12시 뭐 전에 일어나서 거의 이제 공복으로 계속 있다가 따지고 보면 그게 야식인 거죠. 야식인데 뭐 첫 끼이긴 하지만. 첫 끼 겸 야식. 그럼 그게 뭐였어요? 1일1식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1일1식. 그래서 1일1식. 예예. 1일1식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점심쯤이랑 저녁 때까지는. 뭘 야.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 아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아, 또, 예. 그런가 봐요. 안 웃겨가지고 가끔 스스로. 그럴 때 좀 늦게 먹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예. 사실 저는 야식을 먹을 일이 좀 확률이 낮아요. 라디오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는 10시 반, 11시 자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주말에 저도 아까 그 떡볶이. 그렇죠. 벼르고 벼려서 금, 토, 일 먹을 때 있거든요. 야식은 맛있죠, 그죠? 참을 수 없죠. 그쵸, 야식은 사실 난 안 먹고 스트레스 받는 거다. 먹어주고 다음날 후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런데 저는 먹고 나서 아 이렇게 부은 내 모습을 볼 때 그래. 이렇게 또 아침 맞아. 맞아. 근데 또 잘 부대끼고 다음 네. 날 아우 뭔지는 아는데 어쨌든 네네. 그래도 백은지 씨가 보내준 사연은 밤에 먹어도 괜찮은 야식. 네네. 있을까요? 상승부로가 쭉쭉 읽어볼까요? 밤에 먹어도 괜찮은 야식. 사실 저는 이 모든 메뉴가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몬드와 그린 요거트. 단백질, 칼슘 함량이 높고 위에 부담도 덜해서 야식에 적합하다. 두 번째, 달걀. 아, 칼로리가 낮고 배고픔을 줄여주는 단백질을 공급해줘서 포만감이 오래간다. 키위.
비타민C가 오렌지의 두 배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다. 자, 훈제오리. 맛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살찔 걱정은 없다. 메밀국수. 면을 먹고 싶으면 낮은 칼로리에 소화가 잘 되는 메밀국수를 추천한다. 두부. 소화 흡수율이 높은 동시에 단백질 함량도 높아 야식으로 아주 굿. 블루베리. 영양소도 풍부하고 칼로리나 당이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바나나. 포만감도 크고 소화도 잘 된다. 그리고 숙면을 유도하는 성분도 들어있다. 야, 밤에 먹어도 괜찮은 거 역시 건강한 음식뿐이야. 네. 이거 근데 아몬드, 그릭 요거트, 달걀, 키위, 두부, 블루베리, 그쵸. 바나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메밀국수랑 훈제오리가 있긴 있었어요. 네, 뭐 약간의 서운함을 달래주긴 했는데 훈제오리랑 메밀국수가 저는 야식이라는 언어의 의미를 밤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밤에 먹는 맵고 짜고 단 음식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게 야식인가 싶어요. 너 어제 야식으로 뭐 먹었어? 나는 방울토마토와 샐러드를 먹었어. 뭐 하자는 거야. 아, 그랬구나. 여기 진짜 네. 맛없는 거 하나 추가해줄까요? 뭐죠? 개그맨 김진서 선배님이 이제 다이어트할 때 네네. 출산 후에 했던 건데, 마른 김. 아. 마른 김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에 다 끼고 다시 양치해야 되고,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라면 먹는 게 낫겠다. 저 근데 이거 이해될 때 있어요. 진짜 뭐 프로필을 앨범 자켓을 찍어야 되고 뭐 이럴 때는 진짜 그 짠맛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마른 김은 아니고 조미김 먹을 때 있거든요. 맞아, 진짜 맞아. 있어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이게 또 차이가, 조미김 먹으면 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아,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도 라면보단 낫겠지 하고 먹은 건데, 사실 조미김 하나 가지고 충족이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먹으면 사실 비슷해지는 건데. 오늘 아마 다이어트 했던 분들은 다 공감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요청한 선곡은 근데 이거예요. 야식으로 라면이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야식 금지송인데, 자, 상승부록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저 누가 갖고 왔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크러쉬의 러시아워라는 노래인데요. 이번에 신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는 형님에서 저랑 같이 신곡 발표했거든요. 아, 진짜요? 같이 이제 붙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겹쳤다고요. 또 댄스 챌린지도 있고. 예예. 네. 예. 요즘에 굉장히 핫한 곡인데, 저는 약간 이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약간 자극을 느끼긴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핫한 노래나 핫한 이렇게 몸매나 뭔가 그런 거를 딱 볼 때, 아, 맞아, 충분히 도전할 법한데 내가 너무 외면하고 살았다 라든지. 아. 그래서 크러쉬의 이번 러시아워 같은 이런 뭔가 되게 트렌디한 노래를 들으면, 그래, 저런 뭔가 분위기를 내려면 나도 조금 참을 줄 알아야지. 아.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하는 그런 느낌. 아,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입장에서 이번에 좀 빠져들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런 뜨거운 뭔가 한여름에 뭔가 수영장도 생각나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아, 핫한 노래 들으면, 트렌디한 노래 들으면 조금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그쪽 문화에 발을 디뎌야지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가끔 아주 핫한 노래 또 트렌디한 노래 들어줄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혁군은 또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어머 어머 어머, 이 노래가 선배님 노래였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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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 제가 아끼는 미스틱 후배네요. 어머 어머, 죄송한데 돌핀 룰레 하나씩 일단 눌러보면 안 돼요? 뭐가 걸리는지. 제가 이번에 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기다려 주세요. 예, 예. 그래도 선곡의 변이 좀 되게 궁금해요. 예. 노래가 워낙 좋아서 골랐는데. 왜 이 노래 좋아? 아, 일단은 이제 가사가 이제 좀 그 사회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랑은 퀵퀵, 이별은 슬로우 슬로우잖아요. 네. 네. 찌는 건 정말 빠른데 빠지는 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죠. 살과의 사랑은 퀵퀵, 하지만 이제 빼는 건 슬로우 슬로우. 찌는 건 퀵퀵퀵, 빼는 건 슬로우 슬로우. 그렇죠. 야, 이 해석 보세요. 네.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저 오늘 개사 처음 해봤어요. 네, 출연진이 3명인데 2대1로 어떻게 이깁니까? 네.
그런 걸로 하시죠.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스피닝 하면서 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와 선배님도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관리하시죠. 피터링 없이 얘기하면 와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빼는 건 슬로우 슬로우 아주 성공의 변이 맞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게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아주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솔직히 저 얼굴 하나도 안 빨개졌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또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러시아워 크러쉬 노래랑 막가리 김영준 노래가 같이 거의 한 3-4일 차이일 거예요. 한 뭐 그 정도 차이. 그렇죠. 라이벌이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슬슬 어떡하지 너무 용감하게 받아버렸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아니야 네 그럼 이번에 돌핀의 선택 철가리들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2교시 야식으로 라면이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게 할 야식 금지송 자 크러쉬의 러시아오냐 김영철의 막갈이냐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명 외쳐볼까요 물어라 돌핀 룰렛 자 돌핀 이빨을 눌러서 안 눌러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는데 자 이번에 누가 먼저 눌러볼까요? 제가 누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승우의 성공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아유 네. 어머나 어머나 아유 승우 어머나 어머나 물려가지고 고라니 한 마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스튜디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물리자마자 아! 누가 아유 예, 예. 아, 그랬어요 아유 아닙니다 PD님이 그러셨죠 아, PD님이 예. 아 입꼬리 올라가지 말라고 입꼬리 네. 이렇게 돼서 끝곡은 김영철의 막가리가 나가게 됐고요 노래를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 빨리 좀 마칠게요 네 말 너무 길어지면 노래가 많이 잘리니까 그렇죠.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려드리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또 퀴즈가 늘어나니까 더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 소감을 좀 길게 말해보자면 아무튼 너무 재밌었다고요. 자,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임 채널에 부금하고 주말방 고퀄 영상 올라갈 거니까 오늘도 재밌을 거예요. 꼭 기대해주시고 봐주세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니까 오늘 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셧업 영철이랑 승우랑 상엽이는 이제 셧업